강원도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고 강원도 현안 사업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도청에서 열린 예산 정책 협의회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국회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 유상범 도당위원장과 한기호 이양수 노영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바이오와 반도체, 수소 등 3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여당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